나가기 전에 함께 해야지. 그래도 하나 둘 셋. 엄마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우리 너 사랑해 별풍선 한 개 팽가에 감사합니다. 한 개밖에 안 끓였어. 이제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두 개나 먹냐? 자취생들의 자취생들의 전용 냄비 받침대 짠. 안 자빠져 걱정하지 마. 10시 약속이 11시로 미뤄져 가지고 이거 먹고 나가려고. 요즘에도 운동하세요? 하고 싶으면 우리 했고 별풍 아이스초코 한 개 고맙습니다. 김치는 안 드심. 김치를 가져와가지고 먹고 다시 갖다 놓고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 안에 넣어버렸어. 김치. 근데 진짜 자취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지 않아? 밥상 차렸다가 치우기 귀찮아서 일부러 그 접시나 그릇 하나에다가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더 넣는 거야. 밥 두고. 김치 좀 두고 막 뭐 있으면 뭐 먹을 거 여기다 두고 이렇게 막 그릇 여러 개 해놓고서 딱딱딱딱 이렇게 안 두고 그런 거 있지 않아? 나만 그래?
귀찮아가지고. 반찬 밥에다가 여러 개를 딱 둘러가지고 가져오면 어느 순간 비빔밥이 돼 있어. 반찬 국물에 밥 다 적셔져 있고. 휴지 어딨냐? 아, 휴지 여기 있지? 휴지 찾고 있었어. 국물 안 먹어. 국물 살쪄. 나름 철학이 있어. 살찔 거면 라면을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름 철학이 있어. 라면은 국물 안 먹고, 그리고 치킨은 반마리 이상 남겨. 반마리 이상 남기고, 그리고 뭐 보쌈 같은 거 먹을 때 야채 많이 먹고 양파 많이 먹고 좀 그런 게 있어. 우리 시장 바구니 발표 상계 팬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왕주 유튜브.